일단은 전화 먼저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받으실까요? 근데 크래프톤은요, 네. 22만 원에 20% 샀거든요. 22만 이거 원이요? 던졌는 갈란지 안 갈란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22만 원에 사셨고, 네. 게임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뭐, 애들이 좋다고 사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러셨군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딱히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변의 추천이신 것 같고요. 22%대 22만 원대 20% 원금 회복 가능할지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지금은 좀 손실 구간입니다.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원금 회복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을 좀 짚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크래프톤이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신작이 있었죠. 칼리스토 프로토콜. 2천억이라는 그러한 자금을 들여서 만든 상당히 이제 기대작이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게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약간 그 앵커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호러 게임이거든요. 예, 괴물 나오고 막, 그래요? 예, 막 피가 난무하고 막, 사지가 절단되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네. 워낙에 이제 매니악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게임이 예전에 이제 데드 스페이스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 게임이었고, 아, 그 게임이 워낙에 이제 히트를 쳤다 보니까, 아,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충분히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시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PC 플랫폼 상으로 이제 순위가 한 40위, 50위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실적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실망감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역시나 이제 주요한 캐시카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매니악한 게임이 됐거든요. 이미 이제 시장에 나온 지꽤된 게임이고요. 그러면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결과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매니악한 게임이고, 이제 팬층이 좀 확실한 게임이다 보니까 신규 유저가 또 진입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과금 유도가 많이 되는 게임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이 NC 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그런 부분들에 약간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이제 이러한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수익성이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보통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무언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신작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최근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워낙에 이제 기대감을 많이 모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실망감을 좀 나타내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힘들 것 같고, 주요한 캐시카우였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최근에 게임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조이시티, 그 다음에 벨로프, 뭐그 다음에 뭐 NC소프트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크래프톤은 바닥 잡는 수준 그 이상으로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빠질 대로 빠졌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이 지금 현재는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도 뭐 결과적으로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단 이 바닥을 뚫어주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바닥이 16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이 16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신저점을 이탈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6만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이 구간을 좀 깨지 않고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반등가는 2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 이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20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이 지금 워낙에 이 신작으로 인해서 쓴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오려면 빠질 대로 빠졌고, 배틀그라운드가 다시 한번 무언가 업데이트를 해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슈로 보여지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그 부분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20만 원, 2차는 22만 원 안내 드리면서, 만약에 20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혹시나 저점이 16만 원 이탈한다,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셔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20만 원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좀 더 간다면 22만 원 원금 회복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시청자님? 20만 원이 언제 올라갈지요? 아, 시기가 맞추기가 상당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이 예상을 하신다면요? 사실 이제 올해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거든요. 예, 여전히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도 네.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기대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야기거리, 이슈가.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6만원 저점으로 형성을 하시고, 이야기거리, 무언가 이제 기존 캐시카우인 배틀그라운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유저들이 유입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 크래프톤이 신작에 대한 무언가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올라올 수가 있을 거니까, 일단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시기를 지금 특정하기에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아, 조금 올라가면 좀 10으로 팔라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없을까? 아, 조금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 예상하세요? 18만 5천원까지 먼저 못 팔아가지고. 18만 5천원 정도까지는? 18만 5천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네. 18만 5천원까지는 조금 18만원 정도, 일단은 만약에 짧게 보면 18만원 정도까지만 네. 안내를 드리고,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은 좀 염두를 해 두고 계신가 봐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